야, 누구야? 야, 야, 실은 교육 관계를 이거 대입으로 나는 진짜 너무 들어봐 봐. 이거 다 아는 분이야? 나는 솔직히 그냥 어서 듣기만 했던 분들이라서. 누군데? 리한나. 와. 어? 저스틴 비버. 와. 와.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 비욘세. 카니에 웨스트. 카니에 웨스트? 카니에 웨스트. 이제 교관이야? 교관계래. 아리아나 그란데. 너도 시에라 이거 막 쓰는 거 아닌데? 아는 연예인, 외국인 연예인 빙고하는 거 아닌데? 진짜? 우리도 외국인 연예인 빙고하면 쓸 사람 많지. 진짜 다 만났던 친구들이야. 이거랑 아리아나는 같은 소속사 같은 거고. 아리아나? 와. 같은 매니저가 있으니까 미국에 갔을 때 잘 챙겨주고. 우와. 아니 그 연락도 해? 윤세 언니랑 윤세 언니는 사실 성이 B씨인 거야? 윤세 언니 나보다 동생인데 그냥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 윤세 언니 와 대박이다. 윤세 언니. 윤세 언니 어떻게 알아? 언니는 언니 브랜드 론칭할 때 모델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진짜? 그때 내가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이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불러주셔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또 진짜 사소한 얘기인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위로가 됐거든. 그래서 그때 나도 그런 사람이 꼭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영어로 했어. 얘기해? 응. 영어로 했어요. 한국말로 했어요. 얼마 전 보니까 강동원 씨랑도 사진 찍어서 화제됐잖아요. 미국에 놀러 오셔서 그때 조슈아 트리 놀러 가가지고 구경시켜. 조슈아. 강동원 씨랑. 사막 같은데. 진짜 이렇게 잘생겼어? 잘생겼지. 진짜 본 적이 없어. 영철이랑 비교해줄 수 있어? 나랑 비교해줄 수 있어? 나랑 비교해줄 수 있어? 다른 매력을 갖고 있어. 야 누가 시엘 싸가정다고 그랬어? 이렇게 천사인데. 난 너한테 천사를 본 적이 없다. 야, 이 정도면 극찬이다. 극찬. 극찬이야. 야 너 완전 천사네. 강동원이랑 비교해.